저게 재밌다고? 희한한데. 재밌는데. 신화 다 특이하네. 자, 먼저 9 조사해오기 숙제 넘버 9 카테고리 유머 타이틀 A Very Poor Dad Thief. Thief. 어? 오케이. 그래서 먼저 솔드에 대해서 그래서 다빈아, 솔드는 몇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녀석이란 얘기는 무슨 형태? 과거형이란 말이죠. 그러면 셀의 3단 변신 셀 소드 소드죠. 두 번째 녀석이죠. 과거형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솔 얼라러브는 매니하고 머치의 뜻이 모두 될 수 있다 했죠? 매니 북스도 되고 그 다음에 머치 머니도 되고 전부 다 얼라러브 북스 그 다음에 얼라러브 머니 된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매니입니까 머치입니까? 머치로 바꿨을 수 있다. 왜? 오케이, 그 명사가 누군데? 오케이, silver and gold jewelry. silver 무슨 뜻이에요? 은이죠, 은. 그 다음에 gold jewelry는 금 장신구, 즉 금 보석, 금은 보석이죠, 금은 보석. 금은 보석은 셀 수가 없죠. 그니까 양으로 얘기하는 걸로. 그렇습니까? 반지 셀 수? 어, 링입니까? 링즈 안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이죠. 링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되죠. 반지 셀 수 있죠. 넥클레스. 넥클레스가 뭐예요? 넥클레스. 목걸이. 목걸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어요. 그렇죠, 셀 수 있죠. 하지만 그것들을 만드는 재료는 그렇습니까? 재료는 어떻게 자르느냐,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예를 보고 material을 요즘 material. material이 뭐겠어요? material. 재료겠죠, 재료. 재료 명사는 셀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much, 그러니까 정의, 천문의 정리에 보면 a small store sold much silver and gold jewelry 라는 문장이고요. 그 이유는 silver and gold jewelry 셀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owner was always very cheerful to prevent people from stealing it. 그래서 먼저 동의 was always, always의 위치는 그래서 the owner was not very careful. 여기다 not 넣으면 was not이죠. was not careful이니까 was not very careful이니까 not가 위치 always. 그래서 always 보고 무슨 부사란다? 빈도부사 위치 수업했던 내용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솔 to prevent는 네 가지 뜻 중에 뭡니까? 어머하는 것이다.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나중에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다솔 생각은 어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케이. 계속해서 잇에 대한 얘기 다빈 잇에 대한 얘기 뭐 해왔습니까? 그렇죠. silver and gold jewelry 대신 왔죠. 그렇죠. silver and gold jewelry. 그럼 이 문장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 그래서 the owner was always very careful. 끊어읽기 하는 거죠. 지금. 그 뜻을 살펴본다는 얘기는 끊어읽기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the owner was always very careful to prevent people from stealing it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에 대한 대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덩어리? Y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전에 선생님이 뭐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식사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예, 기억이 또 안 나죠. 그쵸?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면 뭐예요?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예요? 그렇죠. 이름시 명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이면 why에 대한 대답이면 why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이 덩어리는 무슨 시 덩어리예요? 어떤 시? 당연히 어찌 시 덩어리죠. 어찌 시. 왜? 어찌 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n, where, how, why? 그렇죠. When, where, how, why? 그래서 예를 보고 학교에서 뭐라고 본다?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이라고 얘기한다. to 부정사의 부사처럼 사용된
그래서 the owner was always very careful. 주인이 항상 매우 조심했습니다. 왜? To prevent people from stealing it 하기 위하여. 왜 조심했는지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훔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항상 조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one day a thief came and tried to steal a very beautiful necklace. 됐습니까? 그래서 답인 to steal 안 했나요? 네. 아 됐습니까? 그럼 지금 해볼까요? 동희 내가 to 뒤에 둔 거 같다 지금 steal의 뜻이 뭐예요? 훔치다 하죠? 이건 좀 이따 합시다. 제가 하겠다고 얘기한 것 같네요. 체크 표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오케이, 제가 하겠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의, rise의 의미. 당장, 바로. 그럼 right away의 뜻은? right away는 단어할 때 분명히 했을 텐데요, 내가. right away의 뜻이 뭔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오케이. 그건 그렇고 그거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왜? 여러분들 클래스 중에서 제목이 뭐인 거? 중1에 뭐 공부해야 되죠? 이거 해야 된다 했죠? 여러분들이 순서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공부하라 이랬죠? 아 미안합니다. 아씨, 그렇죠? 큰일 날 뻔했네. 맞네요. 12, 15조. 맞아요. 딴 건 뭐가 있지? 12, 15. 12, 15 다음에, 다음 거 순서대로 놔줄까? 뭐, 이 정도 일단 해놓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누가 얼마나 했는지 한번 볼까요? 소리하고 있고 다빈이 하고 있고 오케이 총이 안 하고 있고 동이 안 하고 있고 이제 하세요. 됐습니까? 또 뭐 남아서 뭐 또 하기 싫으면 됐습니까? 남아서 하다 남아서 하기 딱 좋은데 너 쭉 남아서 공부하다가 네 형 올 때 가면 되겠네. 그러면 몇 시에 와요? 어? 9시 수학도 그렇게 한다면 열심히 해. 영어도 열심히 해야 돼. 영어는 열심히 하기 싫어. 열심히 하기 싫습니까? 하고 싶도록 만들어줄게 내가. 맞습니까? 그래서 right away의 뜻이 뭡니까? 즉시. 즉시 바로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away의 뜻은 멀리지만 right away를 합쳐서 즉시 바로 즉사라고 쓰려고 해요. 이 바로란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he went to the telephone to call the police to come 해서 아 다빈이 전화하는 것. 오케이 그 다음에 동의 to come 뭐래 도대체 뭔지 하나도 모릅니까? 다솔, to come. 미워요? to come.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e가 went 했대네요. 그렇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where? where가 보이죠? 그렇죠? 어디로? to the telephone으로. 그 다음에 to call the police to come 하기 위하여. 뭐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뭐뭐 하기 위하여죠. 뭐뭐 하기 위하여. 그가 전화기로 갔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ere 어디로죠? 그쵸? 그쵸? to call the police가 where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 to call the police to come이 where에 대한 대답입니까? why?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y where는 여기 있고요. to the telephone where 그가 갔다 어디로 전화기로 where to call the police to come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되게 못 찾네요. 투컴은
이게 선생님이 다 가르쳐줬잖아요. call a to do잖아. call a to do의 뜻까지 가르쳐줬다. call a to do의 뜻이 뭐예요? 에이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전화하는 거. 에이 보고 뭐뭐 하라고 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오라는 것이죠. 오라는 것. 동희 너 조사는 해봤냐? 알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Please don't do that. Do that 다솔. 오케이. To를 붙이면 안 되죠. 여기에 don't to do 되십니까? Don't do 되십니까? Don't do 되시면 당연히 to가 와야죠. Don't police to come. Don't do that.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는 Don't call the police to come. 경찰에게 오라고 전화하지 마세요, 줘. Don't call the police to come. 이쪽에서 Can I pay for the necklace? 종이 바꿔 쓸수 있는 거. May I pay for the necklace? 또. Could I pay for the necklace? 해도 되겠죠. 제가 해도 될까요? May I? Can I? Could I? 그래서 May I하고 Could I가 어떤 느낌이다? 공손한 느낌이다. Can I는 친한 사이에 쓰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다음번에 물어볼게요. 됐습니까? 어느 게 공손하고 어느 게 친한 사이에 쓰는 건지. May I pay for the necklace? 이 상황에서는 May I pay for the necklace? 이랬어야 되겠죠. 또는 Could I pay for the necklace? 이랬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The owner of the store felt sorry for the thief. 에서 사설, sorry의 뜻은 여기서 뭐가 어울려요? 그렇죠. 안쓰러움이죠. 안쓰러움. 됐습니까? 뭐 어떻게 해석하면 이상하다. 미안하니 아니고 안쓰러운. The owner of the store felt sorry for the thief. Thief에 대해서 쏘리한 감정을 느꼈다.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답이 희는 그래서 the owner of the store said yes. The owner of the store said yes and decided to give the thief a bill for the necklace.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to give 조사해오는 거 빨리 얘기해줘. 지금 적어놨냐? 어? 지금 적어놨냐? 그 앞에 하나도 안 적었냐? 그 앞에 집에 집에서 조사해 온거 아니야? 뭐가 말이 안 맞잖아. 조사해 왔냐? 네 가지가 뭔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거는 놨냐? 집에 있다. 뭔 소린데?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 지금. 장난치냐, 지금? 뭐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야지 들어주든지 말든지 하지. 안 했다는 소리잖아. 뭘로 왔어? 어? 다솔, 총기입은 보겠습니다. So the owner of the store said yes and decided. 그래라고 말한 다음에 뭐 했대요? decide, 뭐 했다? 결정했대죠, 결정했다. To give the thief a bill for the necklace, 하는 것을. 했습니까? 하기로. 무엇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으로. 무슨 결정을 내렸니? 그리고 결정했다. 무슨 결정을 내렸니? To give the thief a bill for the necklace, 하는 것을.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이시죠. 그러니까, 뭐뭐 하? 는 것이니까 무슨 이런 용법을 보고 뭐라 그런다? 명사적 용법에 투부정사라고 얘기한다.
무엇을 결정했니? What did he decide에 대한 대답. What did he decide? 무엇을 결정했어? To give the tip of bill for the necklace 하는 것을. 그 다음에 when he showed him of the price of necklace, the thief looked worried. 그래서 답이 he는 the owner of the store, 가게 주인. 그럼 당연히 him은 the owner of the store. 그니까 그래서 the owner of the store가 뭐였어요? 보여줬죠? 누구에게? The owner of the store에게. 가게 주인이 가게 주인에게 보여줬죠? 아니. The owner of the store가 showed 했대요. 무엇을? The price of the necklace를 누구에게 보여줬겠어? 이게 the owner of the neck store가 아니고 당연히 누구예요? The thief겠죠, 이 힘은. 주인이 도둑에게 보여줬을 때죠. He가 showed the thief 했을 때. But when the owner of the store showed the thief the price of the necklace, the thief looked worried. 이렇게 하고 있죠. 됐습니까? Okay, 그래서 계속해서 He said, I wasn't intending to get anything so expensive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솔, he는 the thief 대신에 도둑이죠, 도둑. 그 다음에 I는 다솔, the thief. 그 다음에 intending to do 답인 to get에 대한 얘기 받는 것, 그렇죠. 그래서 받는 것이죠. 받다인데 받는 것 됐으니까 이런 거 보고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용법이라고 얘기하죠. I wasn't intending. 나는 의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To get anything so expensive, huh?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nything so expensive. 여기서 n으로 나오는 단어 뭐? 뭐? 실버 앤 골드 주얼리 대신 왔습니까? 당연히 뭐 대신 왔어요? 넥클리스 대신 왔죠. I wasn't intending to get the necklace. I wasn't intending to get the necklace. Anything so expensive의 뜻이 뭐예요? 그렇게 비싼 어떤 것. 자, 여기 Anything So Expensive에서 이 책에서는 Grammar to Know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Anything So Expensive에 대해서 Grammar to Know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다솔? 그래머 투 노에서 그 말은 얘를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Anything so expensive를 어떤 식으로 배열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So expensive anything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거기 나온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anything so expensive의 해석은 그렇게 비싼 어떤 것이죠. 그렇게 비싼 어떤 거. 그러면 그렇게 비싼 것 하고 싶어. 어떤 것 말고 그냥 thing을 쓰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비싼 것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돼? So expensive thing.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우리말하고 똑같은 순서대로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thing이 꾸밈을 받는 게 아니고 무슨 thing으로 바뀌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빈? 그럼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고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배열해내는 이유. 그게 뭐라고 했더라? 기억이 잘 안 나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그렇죠. 얘가 anything이 뭐하고 합쳐진 말이다. any하고 thing이 합쳐진 말인데 any가 벌써 형용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이미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또 형용사를 놓기 부담스러워서 뒤로 빠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종류에는 anything, something, nothing 이런 것도 있고요. someone, no one, anyone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someone, no one, anyone. 그러면 친절한 어떤 사람 하고 싶어? 친절한 어떤 사람 하고 싶어? kind someone이야, someone kind이야? someone kind 해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뭐 someone 대신에 somebody 해도 똑같고요. somebody kind 이런 식으로 친절한 어떤 사람. 구체적으로 내용 파악해보고 설명할 것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냐면 small store가 sold 했습니다. 팔았죠. 작은 가게에서 팔았습니다. 무엇을? A lot of silver and gold jewelry. 많은 금은 보석류를 했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the owner was always very careful. 주인이겠죠. The owner of the store. 그렇습니까? 보니까 이 사람인 것 같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he죠. He was always very careful. 그래서 주인은 항상 조심했습니다. 왜? To prevent people from stealing the silver and gold jewelry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매우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y? Why was he always very careful?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y was he always very careful? 왜 조심했나요? To prevent people from stealing it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항상 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가 뭐했고 뭐했다? A thief came and tried to steal a beautiful necklace 하는 것을. 그래서 얘는 뭐뭐 하는 것.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설명할 것의 제목은 try의 두 가지 뜻입니다. 그럼 try의 두 가지 뜻이 제목이니까 try가 일단 무슨 뜻이 있는지부터 얘기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노력하다, 애쓰다, 같은 뜻이죠 이건.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시험 삼아 해보다. 그게 시도하다죠. 트라이는 노력하다, 애쓰다 라는 뜻도 있고 시험 삼아 해보다, 시도해보다 라는 뜻도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러면 일단 steal it 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본문에 있는 steal it 이상하게 쓰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steal it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그것을 훔치다죠. 그럼 내가 필요한 것은 뭐 훔치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훔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것을 훔치다는 steal it인데 그것을 훔치는 것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 steal it과 또 stealing it. 그러니까 이건 훔치는 중인도 되지만 훔치는 것 되고 to steal it은 1, 2, 3, 4 뭐? 훔치는 것, 훔치기 위하여. 세 번째 뭐? 훔치기 위한, 뭐뭐 하기 위한. 네 번째 뭐? 훔쳐서, 뭐뭐 해서, 훔쳐서. 훔치는 것, 훔치기 위하여, 훔치기 위한, 훔쳐서. 그래서 뭐뭐 하다 앞에 투가 붙으면 네 가지 중에서 하나. ing, 뭐뭐 하다에 ing 붙이면 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중인. 두 가지 중에 하나. 자, 어쨌든 지금 여기에 try 뒤에 왔으니까 일단 이 뜻이 된 겁니다. 이 뜻. 이 뜻 말고. try 뒤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본문에 보면 he tried 이러고 있죠. he tried. 시제가 과거니까 try는 try. he tried to steal a beautiful necklace. 이렇게 이런 문장이 있었죠.
자, 그러면 try의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try 뒤에 to do가 오면 try가 뭐 흘린다? 땀 흘린다. 됐습니까? try 뒤에 to do가 오면 try가 땀을 흘린다고요. 그럼 try의 뜻이 뭐가 된다? try 뒤에 to do가 오면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라는 뜻이 된단 말이죠. try to do는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뭐뭐 하려고 애쓰다. try to do는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try 뒤에 to do가 오면 try의 뜻이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뜻이 된단 말입니다. 노력하다, 애쓰다.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뭐뭐 하려고 애쓰다. try to do. 그러면 try stealing it의 뜻은 시험삼아 훔쳐보다. 됐습니까? 시험삼아 훔쳐보다. 훔치는 것을 한번 시도해보다. 훔쳐지나 안지나, 훔칠 수 있나 없나 한번 시험삼아 해보다. 그래서 try 뒤에 doing이 오면 시도하다, 시험삼아 해보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신발을 사러 갔어. 됐습니까? 그러면 try wearing shoes야, try to wear the shoes야? 그렇죠. try wearing the shoes죠. 됐습니까? 시험삼아 한번 wear 해보는 거죠. 왜?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봐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숙제하다가 뭐야? 숙제하다 do homework.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뭐 리더스 뱅크 숙제가 힘드니까 I try to do homework 이렇게 되겠죠. 나는 숙제하려고 애쓴다, 노력한다. 됐습니까? 시험서만 숙제를 해보진 않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숙제하려고 애를 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 모르겠다 이놈의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to do 처음 나왔고요. 여기에 to prevent people from stealing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나온 것은 a thief came and tried. 그러니까 도둑이 와서 뭐 했다? 시험삼아 해봤을 수도 있고 애썼다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이거 왔으니까 뭐 했다? 애썼다, 노력했다. 무엇을? to steal a beautiful necklace, 하? 무엇을? 됐습니까? 아름다운 목걸이 훔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however가 나왔습니다. however의 뜻은 그러나, 그러니까 뭔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야기와는 좀 다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훔치려고 애썼으나, 그렇죠? fail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fail 했습니까? 누가? The owner of the store가 뭐 했다? caught 했다. 누구를? 힘을 말고 누구를? thief를 어떻게 run away.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가게 주인이 그를 바로 잡아버렸습니다. 네, 이놈. 그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아, 몰라요. 잡았다, 이놈. 아, 몰라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The owner of the store. 이렇게 생긴 사람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안 생겼나요? 네. 안 생겼습니다. 아, 중사처럼 생겼나요? 잡았다요. 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he가 went 했죠. The thief가 뭐 했습니까? The thief가 went 했죠. 그렇죠. 어디로? 그냥 있으면 어떡해. 선생님 바보! 이러면서 지적을 해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he는 뭐 해봤다? The owner of the store가 went 했죠. Where? 어디로? To the phone으로. Where? To call the police to come 하기 위하여. 경찰에게 오라고 전화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걸 보고 뭐뭐 하기 위하여를 보고 뭐라고 할 거냐면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랍니다. 의도. 의도가 뭔데? 그렇죠? 그래서 야! 신동희, 너 여기에 온 의도가 뭐야? 왜? 왜 왔다고? 왜? 공부하기 위하여 왔죠. 그렇죠? 됐습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게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했다 이런 거죠. 됐습니까? 그가 경찰에게 오라고 전화하기 위하여 전화기로 갔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Y에 대한 대답 덩어리죠. 조금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did he go to the telephone? 전화기로 왜 갔습니까? To call the police to come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다 가르쳐줬어요. 이놈들아. 뭐라 그랬어, 내가? Call A to do죠. Call A to do. Call A to do. 힘들면 want A to do는 뭘까? Want A to do.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무엇을 원한다고?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그럼 call A to do는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전화하다. 뭐뭐 하세요? 오세요! 라는 것을, 오라는 것을 전화로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경찰에게 오라는 것을 전화로 말하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please don't do that 이라고 누가? The thief said. 그럼 please don't call the police to come. 됐습니까? 경찰에게 오라고 전화하지 마세요. Please don't call the police. 이 말이죠. Please don't call the police. Okay. I have a wife.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I have a wife and three children at home. 집에 처자식이 있어요. 이런 거죠. 병든 노모와 빠졌네요. 그렇죠. 집에 병든 노모와 처자식이 있습니다. 병든 노모로 빠졌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may I pay for the necklace? 뭔가 허락을 구하는 요청하는 거죠. 허락 요청이죠. 제가 뭐 해도 될까요? 목걸이 값을 지불해도 될까요? 이런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아저씨가 어때요? 마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넓은 사람이죠. 그렇죠? 바다와 같으니까 뭐를? The owner of the store felt sorry. 누구에 대해서? For the thief. 도둑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무슨 지심? 측은지심. 그렇죠. 측은지심이 생긴 거죠. 그렇습니까? 측은지심 어디에 나오는 거죠? 삼강오륜 중에 하나죠. 삼강오륜 중에 하나가 측은지심이죠. 삼강오륜이 뭐를 누가 쓴 책이고 왜 쓴 책입니까? 공자랑 맹자가 한 말을 합쳐서 악강과 오륜을 합친 거죠. 왜 썼어요? 인간답게 사는 방법에서 쓴 책이고 이래야지 인간답게 사는 거지. 아까 그게 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so 나왔는데 so는 뭐랑 뭐랑 연결할 때 쓴다 해서 so 앞에 뭐고? 원인. 그렇죠. 그래서 측은한 마음이 든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the owner of the store said yes. 그래. Yes, you can pay for the necklace. 돈으로 내셔도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뭐 했습니까? Decided. 예, 뭐 결정했죠. To give the.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된 것은 give a. 그것도 a로 give a b죠. Give a b. Give a b는 어떤 표현할 때 썼더라? a에게 b를 준다. 그렇죠. a에게 b를 주다 하는 거죠. Give a b 하면 a에게 b를 주다. 나중에 뭐 수요동사 뭐 이런 뭐 어려운 말 쓰면서 배우면 돼요. Give A, B. Show A, B는 뭐겠어? Show A, B. A에게 B를 보여주다. Tell A, B는? A에게 B를 말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뭐뭐 해주다 라는 애들을 모아놓고 뭐 학교 선생님들이 뭐 1학기... 아니 참 2학기쯤에 이런 얘기 할 거야. 수요동사야 그러면서 이건 뭐 사형식이야 뭐예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6형식, 7형식, 8형식, 9형식, 10형식 이렇게 있죠. 어떻게 알았지? 오, 저 그런 것까지 배웠어요? 그럼 얘기해봐. 1형식. 아, 싫어요. 왜? 다빈이 표정은 뭐래? 뭐 형식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열심히는 가르칩니다. 뭐 나중에 천천히 배우면 되고요. 맞습니까? 먼저 일단 목적어가 한 개 있는 걸 보고 삼형식이라 합니다. 목적어 한 개 있으면 삼형식, 목적어 두 개 있으면 사형식. 그래서 목적어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 예를 보고 간접 목적어입니다. 간접 목적어는 보통 어떻게 해석한다?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한다? 무엇무엇을, 뭐뭐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누구에게? 덥세프에게 무엇을? A bill for the necklace를 기부한 것을 주기로 결정했다. 무엇을 결정했니? 도둑에게 목걸이 계산서 주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예를 보고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What did he decide에 대한 대답입니다. 무슨 결정을 내렸나요? To give the thief a bill for the necklace 하는 것을. 됐습니까? But when the owner showed the thief the price of the necklace. 그래서 when, 여기서 when의 뜻은 누가 뭐뭐 했을 때죠. 그렇죠? 왜? 여기에 왜 그렇죠. 웬 뒤에 묻지 않죠. 그가 보여줬다가 왔죠. 그러니까 그가 보여줬니가 되지 않는 거죠. 언제 보여줬니가 아니고 그가 보여줬을 때, 주인이 보여줬을 때 누구에게? 그에게. 오케이. 아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공통점은 showed him the price of the necklace 하고 그 다음에 give the thief a bill for the necklace의 공통점은 give the thief a bill for the necklace고 그 다음에 showed him the price of the necklace고 공통점은 give a b는 뭐였죠? give a b 네, 그럼 show a b는 뭐였어? a에게 b를 보여주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가 힘에게, 도둑에게 the price of the necklace를 showed 했을 때, 보여줬을 때. 그래서 give도 무슨 동사고, give도 수여 동사고, show도 수여 동사. 맞습니다. 지금 A, B 얘기하고 있으니까 수여 동사 얘기하겠죠. 맞습니다. 그에게 목걸이 가격을 보여줬을 때 the thief looked worried. 그래서 look 뒤에 무슨 시? 어떤 시는 룩들을 뭐로 바꿔도 거의 똑같은 뜻이다. 룩들은 was로 바꿔도 거의 똑같은 뜻이다. The thief was worried 하면 뭐예요? 도둑은 뭐 했다? 걱정했다. looked worried 하면 걱정하는 듯 보였다. 그러니까 oh dear 이거 뭔 뜻이야? oh dear 이런 젠장 이런 큰일 났군. 원래 dear의 뜻은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뭐 이런 편지할 때 쓰는 거지만 이럴 때 쓰는 건 이런 큰일이군. 됐습니까? dear. 그러니까 he는 당연히 the thief said. 됐습니까? 말한 거죠. 그래서 I wasn't intending. 나는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To get anything so expensive 하는 것을.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I wasn't intending it. 난 그것을 의도했던,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거 뭐 그렇게 비싼 뭔가를 가져가려는 것을 의도했던 건, intend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This is, this 뒤에 생략하면 this this necklace is too expensive. too의 의미는 그렇죠. 너무죠. 너무 비싸요. 됐습니까? 그러면 do you have something cheaper? 됐습니까? do you have something cheaper? Okay, something cheaper 부분에도 이과에서 grammar to know에 설명한 게 있죠. cheaper something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더 비싼 어떤 것 something cheaper. 더 싼 것 cheaper thing. 됐습니까? 근데 some이 붙었으니까 cheaper something 하고 something cheaper 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예, 뭐 전체적으로 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슨 연극처럼 꾸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등장인물은 몇 명이 필요합니까? 2명. 두 명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동의 같으면 어떤 역할을 할래? 네. 둘 다 하기 싫어도 내가 하라 그랬어. 그런 대답은 원하는 게 아니죠. 가게 주인 역할을 하겠다. 조금 내가 도둑 역할을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 아니 진짜 연극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배경은 뭐가 필요해요? 스토어. 소품을.
Silver and gold jewelry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소품은 necklace겠죠. 누가 집에서 하나씩 가지고 오시고요. 됐습니까? 없는데요? 집에서 다 가지고 오시고요. 됐습니까? 보통 눈에 잘 띄는 곳에 없습니다. 저희 장롱 같은 데 뒤져서 가지고 오시고요. 알겠습니까? 가지고 왔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work는 뭐 이런 뜻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이 몇 번입니까? 2번이다. He hoped to make more money. 그렇죠? 그래서 여기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희는 누구 대신 왔을 것 같아요? 더 thief. 가게 주인이 경찰에게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니까 희는 여기 있는 희는 몽땅 다 the owner of the store. 됐습니까? 이건 he hoped. 누가 뭐 했다? to make more money, huh? 맞을. 돈을 더 벌고 싶어서 그래서 신고 안 했죠? 아닙니까? 2번이 아닙니까? 3번이다? 3번이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His telephone did not work. 그 가게 전화기가 작동이 안 돼서 전화기가 고장나서 신고 안 했습니까? 아닙니까? 돈을 더 벌고 싶었습니까? 예, he did not want. 그가 원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누구에게 일어날? 도둑에게 일어날 문제. 도둑에게 뭔가 트러블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케이. 왜 도둑에게 무슨 트러블이 생기는데 전화하면? 잡았다요. 깜방 가야 되니까. 오케이. The necklace was not very good. 그 목걸이가 좋지가 않아. 목걸이가 형편없어서. 아니 뭐 이런 걸 팔려고 그래. 그러니까 가져가도 돼. 공짜야. He was afraid of a thief. 도둑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찢는다. 아니죠. 그렇습니까? Trouble for the thief를 원치 않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 풀어봤고요. 오케이. 뭐 더 아름다운 거, 더 좋은 거, 더 큰 거 이런 것들 아니겠죠. 더 비싼 거. 그렇습니까? 더 비싼 거 없나요? 돈이 많아가지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의 첫 번째 동의. 예? 도대체 뭐 했습니까? 압니까? 첫 번째 거만 시키는데 다 해버렸어. I wanted to find something new here in this store, but I found nothing special. 맞습니까? 맞나요? 이 답이? 어. I wanted to find new something here in this store, but I found nothing special. 이렇게? 어떻게? New something이다. 오케이. 뜨거운 어떤 것? Something. 뜨거운 어떤 것? Something. 새로운 어떤 것? Something. 오케이. 여기 뭐래요?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 New 무슨 시예요? 새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싶으면 something이나 nothing이나 anything이나 everything을 new가 꾸미고 싶으면 new가 어디로 가야 돼요? 뒤에. 그러면 새로운 어떤 것이 뭐예요? something new.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게? new something입니까? something new입니까? something new. 됐습니까? 여기도 바로 보이잖아. nothing special이 뭐겠어? nothing special. 특별한 것이 없는. 됐습니까? 희한하네. 오케이. 다음에 number. 카테고리. Origin. 타이틀. 모르겠습니다. Origin이 뭐예요? 단어 할 때 나왔을 텐데 분명히 모름 찾아오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origin. Forget me not. Once upon a time in Germany. Once upon a time in Germany. There was a beautiful young couple who were deeply in love. There was a beautiful young couple who were were. Where가 아니고 were. Were. 아, 오늘 왜 이렇게 힘드냐? Once upon a time in Germany. Once upon a time in Germany. There was a beautiful young couple who were deeply in love. There was a beautiful young couple who were deeply in love. One day, they went for a walk and the girl saw a beautiful blue flower high up on a steep cliff. They went for a walk and the girl saw a beautiful blue flower high up on a steep cliff. She pointed and said, What a wonderful flower it is. What a wonderful flower. 난 그렇게 안 읽었는데요. What a beautiful flower it is. What a beautiful flower it is. I will get it for you, my love. I will get it for you, my love. Said the boy. But he never did. Before he could pick the flower. He fell off the hill and died. While he was falling, He cried out to his love. Don't forget me. Forget me not. Today. People still remember this sad story. And they called the beautiful blue flowers forget-me-not. And they called the beautiful blue flowers forget-me-not. 그래서 오리진과 오리지널의 차이점이 뭔지 오리진과 오리지널의 차이점이 뭔지 그 다음에 Germany와 German의 차이점은 뭔지 그 다음에 There was만 보고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 There was만 보고 알 수 있는 There was만 듣고도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 그다음 얘는 수업 그다음에 One day they went for a walk and the girl saw a beautiful flower high up on a steep cliff. Steep가 뭐였어요? 가파른 그러면 she pointed and said, "What a beautiful flower." 오케이. 와수로 시작됐는데 왜 물음표가 아닌지.
이슨 뭐 대신 왔는지. But he never did. Did는 뭐 대신 왔는지. Before he could pick the flower, he fell off the hill and died. While he was falling, he cried out to his love, "Forget me not." While이 무슨 뜻인지, while이 무슨 뜻이에요? While he was falling, 뭐 뜻이에요? 그가 떨어지는 동안이죠. 그러니까 됐고요. He cried out to his love, "Forget me not." Forget me not 이러지도 않겠죠. Forget me not 이러면서 떨어지지도 않겠죠. Forget me not 이러면서 떨어졌겠죠. Say, people still remember this sad story. Sad story야 이게? 난 ridiculous story라고 생각되는데. Ridiculous story. Ridiculous story 같다고 난. 뭘까 그거? 예, 그 다음에 they call the beautiful blue flowers forget me not. 그래서는 보세요, 이렇게 call a b 이거 뭐 뜻이지? 뭔가? 예, 이건 give a b 하고는 다릅니다. give a b는 뭐 뜻이지? a에게 b를 주다.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AB는 무슨 뜻일까? We call him Spider-Man. 뭐 이러죠? 그니까? call AB의 예로는 We call him Superman. 뭐 이런 거죠? 그렇죠? People call him Spider-Man. 뭐 이러죠? 이런 구조죠. 응? 응? 모르겠는데. 위 people call her Spider-Man 아니겠죠? People call him Spider-Man 뭐 이런 거죠? 뭐 people call the man Spider-Man 뭐 이런 거죠? We call our dog Choco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까? 그게 call AB죠. 그래서 call AB가 뭘 것 같아? A를 B라고 부르다? 여기에 맞춰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고레이비. 그 다음에 넘어가서 문제에서 What is the best title for the story? A dangerous flower, how to grow, forget me not, some famous places in Germany, how to pick flowers from a cliff, how to forget me not got its name. 모르겠네요. How to do네요. How to do. How to do가 뭐였더라? How to do. 그렇죠. How to 뒤에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방법이었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how의 두 가지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ow의 두 가지 뜻. 이것은 when의 두 가지 뜻하고 똑같습니다. 원리도. 'How do you go?'는 무슨 뜻이며 'How do you go?'랑 비교할 문장은 뭐겠어요? 그렇지, 'How you go?' 'How do you go?' 할 때 'How의 뜻과 'How you go?' 할 때 'How의 뜻은 다르죠. 'How do you go?' 할 때 'How는 무슨 뜻이며 'How you go?' 할 때 'How는 무슨 뜻인지 조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on't forget me not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How it got its name 이게 되네요. 그 다음에 The boy wanted the girl to save his life, climb the cliff, remember him, pick the flower, show her love to him.
예, 여기에 love는 무슨 뜻이겠어요? 사랑이죠. 사랑하다가 아니죠. 'Find a word that from the passage that fits in both blanks' 가 무슨 뜻이겠어요? 'Find a word from the passage that fits in both blanks' 찾으라죠. 예,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찾으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다음에 Let's go to the farm and mono people's dog. Dear, 여기에 Go for a walk를 영영풀이 해놨나요? Go for a walk의 영영풀 읽어볼까요? Go to a nearby place such as a park and take a walk around. Okay, nearby가 뭘까요? Nearby는 근처에 있는 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스티브의 영영풀입니다. 스티브의 영영풀이 읽어볼까요? When you walk up a steep hill, you find it hard to go up. 오케이, 그래서 when you walk up a steep hill이 뭔 뜻이에요? When you walk up a steep hill. 걸어서 올라갈 때죠. When you walk up a steep hill, 네가 steep hill을 walk up 할 때 You find it hard to go up. 여기 find는 찾다가 아닙니다. 깨닫답니다. 깨닫다. You find it hard to go up. 그 다음에 클리프의 영영풀이입니다. 클리프의 영영풀이. 클리프의 영영풀이 읽어볼까요? A high place near the river or sea. High place near the high place and high place in 어떤 near the river or sea in high place 뭐 cliff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포인트는 무슨 시예요? 하다시. 여기서 하다시로 쓰였죠? 영영풀이 읽어볼까요? Move your finger towards. Toward가 뭐예요? 어디 어디를 어디 어디를 향하여 어느 어느 쪽으로 어디 어디를 향하여 어느 어느 쪽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픽의 영영풀입니다 픽의 영영풀 읽어볼까요? Get flowers or fruit by breaking them off. 오케이 break off가 뭘까요? break off 그래서 팍 그러니까 뭔가 원형 그대로가 아니고 브레이크해서 off 떼내는 거죠. 브레이크 off 떼내는 거죠. 브레이크 off 떼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요거 딱 이제 수업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리서스 뭐 해야 될까요? 몇 가지 만약에 수업을 다 했다 시험을 친다 오 벌써 시험을 친다? 다음 것을 복습한다 아니 예습한다 온다 리뷰 테스트 풀어 온다 리뷰 테스트 풀어 오지 마시고요 시험 칠 거니까 그건 그거예요? 그렇죠. 워크북을 하셔야죠. 왜? 아니에요. 뭐 왜?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가 아닌데? 풀어야죠. 워크북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풉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어디까지 풀 건데? 예? 유닛 5까지 푼다. 유닛 2까지. 유니 10까지 푼다. 2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일을 끝내서 막. 응, 그럴까봐 내가 물어본 거야. 뭐? 답답해 죽겠습니다.
나 다이리 같이 줘야 되겠네. 어디 갔어? 응? 먹고 어디 갔지? 아, 내가 다 끼워놨구나. 유닛 2, 만. 맞습니까? 1은 다 했잖아, 전에. 기억도 안 나지? 어? 유닛 2만 하면 된다고. 1부터 5까지가 유닛 1, 6부터 10까지가 유닛 2. 다섯 개 할 때마다 다섯 개가 한 유닛이잖아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셔도 되고. 됐습니까? 숙제라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수업 안 했잖아. 그렇죠? 여기 수업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라고. 됐습니까? 그 숙제 하면서 뭐 준비해야 될까요? 뭐 그건 당연한 거고요. 리뷰 테스트 준비해야죠. 리뷰 테스트. 리뷰 테스트. 어? 6부터 10까지 복습하고 리뷰 테스트 준비해달라고요. 네. 워크북 하고 나면. 됐습니까? 아, 나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드냐. 시작하겠습니다. 넌 학생이니? Are you a student? Are you a student? 안 되겠죠? 학생이 맞으면? Yes, I am. Yes, I am. 아니면? No, I am not. No, I am not. I'm not.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끊어있기 좀 해. 누구는? 너는 어디로? 그 공원으로. 뭐하니? 가니? 오케이, 그래서 너는 간다? You go. You go. 넌 가니? Do you go? Do you go? Are you go? 아니에요? Are you go? 하면 안 되는 이유? Go. 그렇죠. go가 일반 동사니까 to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do you go? 그 다음에 그 공원으로 to the park 하면 되겠죠. Do you go to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면 간다. 그렇죠. Yes, I do. 안 가면 No, I don't. No, I don't. Are you a student에 대해서는 맞으면 Yes, I do가 아니고 Yes, I am a student. 아니면 No, I am not a student. 이렇게 대답하죠. 하지만 Do you go to the park? Yes, I do. No, I don't. Yes, I do 하는 이유는 두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Yes, I go to the park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Yes, I go to the park라고 대답할 수 있기 때문이고 go to the park는 그 공원으로 가다 라는 뭐니까? 시니까 Yes, I do 라고 바꿀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세미니 라는 문장이네요. 그녀는 쌤이니? Is she a teacher? 라고 묻겠죠. teacher가 맞으면? Yes, she is. Yes, she is. 아니면? No, she isn't. No, she isn't. Is she a teacher? Yes, she is. No, she isn't. Yes, she does. 하지 않고 Yes, she is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죠. Yes, she is a teacher가 생략했으니까 Yes, she does a teacher가 아니죠. Yes, she is a teacher니까 Yes, she is라고 하고 마찬가지 No, she isn't 하는 이유도 No, she isn't a teacher가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생략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4번 누구는 그 소년들은 무엇을 그 공들을 뭐하니 차니 그 소년들 앞만 길어봤자 they 그래서 그들은 찬다 they. 그렇죠 그들은 찬다 they kick
그들은 차니? Do they kick? 그럼 이제 데이 자리에 원래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남자 아이들이 찹니까? Do the boys kick? 무엇을? Do the boys kick the balls? 안 되겠죠? Do the boys kick the balls? 여기에 대해서 찬다면? Yes, they do. 안 찬다면? No, they don't. Yes, they are가 아니고 Yes, they do인 이유는 do 안에 뭐 있다? Yes, they kick the ball이 일반 동사죠. 그러니까 그래서 kick the balls를 이렇게 이로 바꿨을 수 있고 No, they don't. Yes, kick the balls가 생략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은 공문을 엽니까? 누가 그의 아들이 무엇을 공문을 뭐하니? 연이 발을 만들기 힘들면 그의 아들을 안만 길어봤자 해보면 되겠죠. 그의 아들 안만 길어봤자 he 그는 연이 만들기 힘들면 이것도 그가 연다부터 그는 연다 he opens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그가 연이니까 Does he open? 그렇죠. Does he open?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he를 원래대로 그렇죠. His son. 그래서 그의 아들이 옵니까? Does his son open the door? Does his son open the door?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연다면 Yes, he does. Yes, he does. 열지 않는다면 No, he doesn't.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더즈는 안만 길어봤자 아니 아니 안만 길어봤자가 아니고 더즈 안에 yes he opens the door 그렇죠 yes he opens the door 그래서 얘를 opens the door가 문을 열다라는 하나시니까 더즈로 바꿨을 수 있다 no he doesn't 뒤에 생겼던 말 no he doesn't open the door 맞습니까 생략과 그 다음에 대동사라고 했었습니다. 대동사 뭐야 어디 갔어 오케이 6번 갑니다 너는 책사니 너는 책사니 바로 만들기 힘들면 너는 책산다부터 만들 건데요 너는 산다 You buy 내가 필요한 건 너는 산이니까 너는 산이 Do you buy? 어떤 특정한 책이 아닌 것 같으니까 Do you buy a book? Do you buy books? 근데 정말 더 북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Do you buy a book? 여기에 대해서 산다면 Yes, I do 안 산다면 No, I don't okay, Yes, I do 해야 되는 이유는 Yes, I buy a book Buy가 일반 동사니까 이렇게 do로 바꿀 수 있다 don't 뒤에 no I don't buy the book이 생겼다 생략과 그 다음에 대동사에 대한 얘기 7번 그들은 구인자의 안니 오케이 그래서 바로 만들기 힘들면 그들은 앉는다 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그들은 앉는다 그렇죠. they sit 그 다음에 그 의자 위에 On the chair. They sit on the chair. 내가 필요한 건 앉으니까 sit이 앉다라는 하다시고 내 안에 뭐 들어있다? Do. 그래서 그들은 앉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Do they sit on the chair? 네, 좋아. They sit on the chair.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앉는다면 Yes, they do. 안 앉는다면 No, they don't. 일반 동사로 물었으니까 do로 대답할 때 쓴다 1번 누구는 그녀의 엄마는 어디로 뭐하니 가니 그녀의 엄마 안만 길어봤자 she 그럼 그녀가 간다부터 만들죠 그녀가 갑니다 she goes 그러니까 어디로 to the park She goes to the park. 그녀가 공원으로 갑니다. 내가 필요한 건 여기 물음표 넣어야 되니까 어디 안에 들어있는 뭐를 도우자 안에 들어있는 뭐를 더들을 빼가죠. 그래서 그녀는 갑니까?
Does she go to the park? 그렇죠. Does she go to the park? 하면 되겠고 she 자리에 이제 뭐 넣으면 돼? Her mom. 그렇죠. Her mom. Does her mom go to the park? 그녀의 엄마는 공원으로 갑니까? Does her mom go to the park? 만약에 간다면? Yes, she does. Yes, she does. 안 간다면? No, she doesn't. No, she doesn't.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은 책상이니 만들기 힘들면 이것은 책상이다 부터 만들면 되겠죠? 이것은 책상이다. It is a desk. This is a desk. This is a desk. Yeah, it is. It is는 좀 다른데요? This is a desk. 이것은 책상이다. 내가 필요한 건 이것은 책상이니까 이것은 책상이니? Is this a desk? 그렇죠. 이번엔 비동사 사용됐으니까 Is this a desk? 그러면 책상이 맞으면 Yes, it is. Yes, it is. 아니면 No, it isn't. No, it isn't. Is this a desk? Yes, it is. No, it isn't. 그 다음에 그들은 우리를 좋아하니인데요. 그들은 우리를 좋아한다부터 만들겠습니다. 그들이 좋아합니다. They like. They like. 누구를? Us. 오케이. 그래서 like가 좋아하다라는 하다시로 써였으니까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Do they like us? Do they like us? 그들은 우리를 좋아합니까? 하면 되겠죠. Do they like us? 좋아한다면? Yes, they like. Yes, they do. 안 좋아한다면? No, they don't. No, they don't. Do they like us? Yes, they do. No, they don't. 그 다음 그녀는 그 공원에서 산책을 하니인데요. 그녀가 그 공원에서 산책을 한다부터 하겠죠. 그녀가 걸어다닌다. She walks. 그렇죠. She가 walks 한다. Where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니까? At the park. At the park. In the park. She walks at the park. She walks in the park. 내가 필요한 건 물음표고 물음표 만들고 싶으면 she를 보면 되겠죠. 비동사 아니고 일반 동사 내 안에 뭐 들어있다? 도어가 들어있다. 그래서 그녀가 산책합니까? She walk at the park 하면 되겠죠. Does she walk at the park? Does she walk in the park? 그래서 산책한다면? Yes, she does. Yes, she does. 안 한다면? No, she doesn't. No, she doesn't. 오케이. 그 다음에 12번 그들이 그 책을 펼칩니까? 이거 있습니다. 그들은 펼친다 부터 만들겠습니다. 그들은 펼친다. They open. They open what? The book. 내가 필요한 건 물음표니까 여기 open이 하나씩이고 내 안에 그래서 그들이 그 책을 펼칩니까? Do they open the book? 모르겠죠. 10번의 번외 문제 하나 하겠습니다. 10번의 번외 문제. 10번의 번외 문제. 그들은 우리 같은가요? 를 만들어 볼게요. 그들은 우리와 비슷한가요? 뭐 이런 거겠죠. 그럼 그들은 우리와 비슷하다. 그들은 우리 같다. 부터 만들겠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 같다. They are like us. 그렇죠.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말이니까 like 안에 두가 들어있지 않죠. 그렇죠. 왜 하다시가 아니고 뭐뭐와 같은 이란 전치사니까. 됐습니까? 그 대신에 무슨 동사가 보여요? 그렇죠. 비동사 보이니까 그들이 우리 같은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 Are they like us? 그렇죠. Are they like us?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Are they like us? 오케이. Okay,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맞으면 Yes, they are. Yes, they are like you.
아니라면 no they aren't. 그렇죠. No they aren't like you. 너희들과는 달라. 됐습니까? 오케이. 33번. 우리는 그 책이 필요하니입니다. 바로 만들기 힘든 우리는 그 책을 필요로 한다부터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필요합니다. We need. We need what? The book. We need the book인데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말이고 하나씩이니까 우리가 그 책 필요한가요? Do we need the book? Do we need the book? Do we need the book? 우리가 그 책이 필요합니까? 우리 그 책 사야 됩니까? Do we need the book? 그래서 필요하다면 Yes, we do. Yes, you do. 그래, 너희들은 필요해. 필요 없다면 No, you don't. No, you don't need the book. Yes, you do. Yes, you need the book. No, you don't need the book. 14번. 누구는 스티브는 어디서 그 교실에서 뭐하니? 언니. 스티브 안만 길어봤자. He. 그는 웃는다. He laughs. He laughs. 어디서? In the classroom. In the classroom. 3차원 공간이니까. 벽 있고 바닥이 있으니까 있습니다. He laughs. 아이고, he laughs 썼네. He laughs in the classroom.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말이니까 묻는 말 만들고요. Laughs 안에 웃다니까 does 들어있고 그가 교실에서 웃습니까? Laugh in the classroom. 이거 Steve 대신에 아니 he 대신에 다시 Steve 쓰겠죠. Does Steve laugh in the class? Steve는 교실에서 웃습니까? 이상한 문장이에요. Okay, 웃는다면 Yes, he does. 그렇죠. 꼭 대명사로 바꿔야 됩니다. Yes, he does. 안 온다면 No, he doesn't. 대답할 때 Steve 쓰면 안 됩니다. Yes, he does. No, he doesn't로 꼭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 9번 문제로 돌아가면 9번 문제 뭐라고 물었어요? Is this a desk? It is a desk인데 뭐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Yes, this is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Yes, it is라고 꼭 해야 됩니다. 잘못된 대답이에요. Yes, this is 이런 거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꼭 대답할 땐 꼭 뭐로 바꾸라고 대명사로 바꾸라 됐습니까? 다음에 그는 그 공원으로 가니? 입니다. 그는 간다. 그 공원으로 먼저 만들겠죠? 그는 간다. He goes. 어디로? To the park. 내가 필요한 건 물음표고 goes라는 하다시 사용됐으니까 그는 가니 공원으로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Does he go to the park? 그렇죠. Does he go to the park? Yes, he does. No, he doesn't. Yes, he is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저것은 책이니? Is that a book? Is that a book? 그러면 책이 맞으면? Yes, it is. Yes, it is. 아니면 No, it isn't. 이것도 마찬가지. Yes, that is 하면 안됩니다. Is that a book? Yes, it is. No, it isn't. 꼭 대명사로 대답할 때 바꿔야 된다. 그 소년은 그 공을 차니? 인데요. 그 소년은 그 공을 찬다부터. 그 소년이 찹니다. The boy kicks. The boy kicks. 무엇을? The ball. The boy kicks the ball. 오케이. 뭐 원래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the boy를 he로 보고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he kicks the ball. The boy kicks the ball.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kicks 안에 그거 들어있으니까 그 소년이 공을 찹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kick the ball 하면 되겠죠. 뭐 찬다면 yes he does. 안 찬다면 no he doesn't. 그러니까 그다음에 너는 읽니 그 책을 너는 읽는다. You read. You read 무엇을? The book.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 묻는 말이니까 너는 그 책 읽니 하고 싶으면 Do you read the book? Do you read the book? 그래서 읽는다면 yes you Yes, I do. 안 읽는다면 No, I don't. 너는 그 책 읽니? 그래, 너는 읽어. 그건 알겠죠. 그래, 나는 읽어줘.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의자에 앉니? 그녀는 앉는다부터 만들고 나서 앉니 하겠습니다. 그녀가 앉습니다. She sits. She sits. 그 다음 뭐? On
chair. 어디에가 필요하니까 on을 붙여야 되겠죠. on the chair. sit on the chair. 내가 필요한 건 물음표니까 하다시 찾고 하다시가 비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 따지는 거죠. 그래서 뭐? sit on the chair. 일반 동사였으니까 does가 앞으로 나가겠죠. Does she sit on the chair? Yes, she does. No, she doesn't. 20번. 그들의 아이는 책을 사니입니다. 오케이. 그들의 아이. 안만 길어봤자. 데이입니까? He나 she죠. 그렇습니까? She라고 봅시다. 그녀가 산다부터 만들면 되겠네요. 그녀가 삽니다. She buys. 무엇을? A book. The books. 됐습니까? 그는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말이니까 하다시 찾아야 되겠죠. 하다시 어디 있어요? Binds. 그렇죠. 일반 동사고 그 다음에 3인칭 단수죠. 그래서 그녀가 책 사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Buy a book. Buy the book. 그 she 자리에 뭐 넣으면 돼 이제? Their child. Their child. 해서 does their child buy a book? 자, 20번 문제 조심해야 될 게, 그들의 아이는 단수라는 거. he나 또는 she로 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 Does he buy a book? Does she buy a book? Does he buy the book? 하시든지요. 뭐, 어나 더나 그런 큰 문제 안 되고요. 조심해야 될 건, does their child는 he나 she 치고 만나는 거. Does he buy? Does she buy? 이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0번 그들은 행복하니? 라고 묻고 싶나요? 그들은 행복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they happy? 행복하면 Yes, they are. Yes, they are. 행복하지 않다면 No, they aren't. B동사가 사용됐습니다. 의문문에 Are they 했으니까 대답할 때도 Yes, they are. No, they aren't. 라는 B동사가 있는 대답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소년들은 운니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들 안만 길어봤죠? They. 그래서 바로 묻지 않고 뭐 묻지 않는 문장. 그들은 웃는다부터 만들어보자는 얘기죠. 그들이 웃습니다. They laugh. They laugh.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문장이니까 그들이 웃니 하고 싶으면 Do they laugh? 그렇죠. Do they laugh? 하죠. 그러면 엉뚱한 모습이고요. 여기에 Do they laugh? 하고 있죠. 대의 자리에 원래대로 Do the boys laugh? 하겠죠. Do they laugh? Do the boys laugh? 23번 저는 그 책을 펼치니 만들기 힘들면 저는 그 책을 펼친다 부터 만든 다음에 물어보고 저는 안만 길어봤자 그가 연다 He opens the book은 물음표 못 붙이니까 하다시 여기 있고 그래서 그가 엽니까? Does he open the book? 이고요. 저는 he 자리에 다시 John. Does John open the book? 그래서 펼친다면 Yes, he does. 그렇죠. Yes, he does죠. John 쓰면 안 된다 했습니다. Yes, John does. 아니요. Yes, he does. No, he doesn't. 제로 대답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 4번 그 선생님은 화났니? 그 선생님 안만 길어봤죠? 그렇죠. 이번에 히로 하겠습니다. 그는 화났다부터 만들어보면 되겠죠. 그는 화났습니다. He is angry. He is angry.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말이니까 그는 화났니? 하고 싶으면 Is he angry? 그렇죠. 비동사가 있으니까 Is he angry?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he 자리에 원래대로 Is the teacher angry? 하면 되겠죠. Is the teacher angry? 그래서 뭐 남자 선생님이랑 치고 화났으면 아니라면 No, he isn't. 그래서 isn't인지 뭐 aren't인지 don't인지 doesn't인지 이런 거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낸단 말이죠. 그 다음 그들은 그 책을 덮니 만들기 힘들면 아 너희들은 참 너희들은 그 책을 덮니 만들기 힘들면 너희들은 그 책을 덮는다 부터 만들겠죠. 너희들은 덮는다 You cover. 그걸 썼나요? You cover. 무엇을? The book.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선 누구를 들여다보면 돼? Cover를 들여다보면 되겠죠. 왜? Cover의 뜻이? 하다시로서 덮다니까. 이 안에 뭐 들어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책을 덮냐고 싶으면 Do you cover the book?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덮으면 Yes, you do. Yes, we do. 그렇죠. 안 덮는다면 No, we don't. We죠, we. 너희들이 했으니 이유는 너도 되지만 너희들도 되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뭘 알게 됐나요? 뭐 새로운 거 알게 됐나요? 네, 50분까지 해오시기 바라고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머 타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머 타파로 첫 수업하는 거네요. 그래서 일단 책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How to Study가 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구성과 특징이라고 되는데 특장이라고 되는데 챕터 뭐 챕터를 미리 본대요. 챕터 미리 보기라는 게 있대요. 공부할 내용을 미리 파악하면서 용어 사전으로 어려운 용어를 익혀라. 문법 용어가 어려우니까 용어 설명을 해주겠다는 얘기네요. 챕터 미리 보기가 있고요. 스텝 1이랍니다. 그러면 챕터 미리 보기 보고. 그 다음 스텝 2에서는 뭐 하래요? 현시 문법 포커스로 공부하고 이해도를 점검해라.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고, 이 부분 공부하란 얘기죠? 그래서 공부한 거 가지고 여기에 A, B, C, D 있는 거 보고 뭐 해라? 이해도를 점검하란 얘기죠. 그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문장 응용하기, 교과서에 나온 문장들이 쭉 나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평가 이런 거 하죠. 수행평가 이런 거. 수행평가 있는 게 여기에 한글로 쭉 써놓고 영어로 말해, 영어로 써라 이런 거 나옵니다. 대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스텝 3에서는 뭐 하래요? 오케이. 저는 스텝 3하고 4하고 바꿉니다. 됐습니까? 예를 먼저 워크북으로 한 번 더 정리해라. 그래서 공부한 내용을 워크북에 쭉 풀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험을 쳐보는 단계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네요. 자, 먼저 챕터 1 제목이 뭐예요?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죠. 잠깐만요. 둘러와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데? 이거 쉽게 설명해줘. 인칭 대명사가 뭔데? 너무 어려운데? 좀 쉽게 얘기해줘. 뭐 I, my, me, he, she 뭐 이런 거죠. him, they, them 이런 것들. 그니까 그러면 대명사 중에서도 뭐 종류가 있나 본데 인칭 대명사도 있고 뭐 지시 대명사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럼 지시 대명사는 뭐죠? 응? 뭐라고? 지시 대명사 명령할 때 쓰는 거다. 지시 대명사 this하고 that이 지시 대명사죠. 그럼 지시 대명사는 뭐야? 뭘 보고 지시대명사라고 하겠어요? 손가락질 하는 거죠, 뭐. 됐습니까? 대명사의 종류에는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가 있다. 오케이, 인칭대명사는 인칭이 있겠죠. 그렇죠. 몇 인칭, 몇 인칭, 몇 인칭 있나요? 1인칭, 2인칭, 3인칭. 그렇죠. 1인칭 단수는 뭔가요? 그렇죠, I죠. 그렇죠, 뭐가 1인칭인데요?
스피커가 1인칭이죠. 그래서 말하는 게 1인칭이고요. 그래서 1인칭 단수는 I. 그러면 인칭 대명사하고 비 동사를 했으니까 I am에 대한 얘기겠죠. I am 하다가 묻고 싶으면 am I 하면 되겠고, I am 하다가 남 넣고 싶으면 I am not 하겠죠. 포커스 3에서는 뭐 하겠대요? 포커스 3에서는 I am not 배우겠대죠. I am not. 이제 포커스 4에서는 뭐 배우겠대요? 그렇죠. Am I 이거 배우겠대죠. 누가? 그 다음에 그럼 포커스 1에서 뭘 배울까? 포커스 1에서는 I가 있고 I의 복수형은 뭐다? We다 이런 거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듣는 인칭을 보고 몇 인칭이라고 그래요? 2인칭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U가 있죠. 그렇죠. U의 단수형은 U, 복수형은 U.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1인칭, 2인칭 했습니다. 그렇죠. 1인칭 단수와 표를 슬슬 그릴 수가 있네. 이렇게 여기다가 1인칭, 여기다가는 위에다가는 단수, 여기다가는 복수, 그럼 여기다가는 몇 인칭? 2인칭. 3인칭은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 써야지. 그러면 3인칭이라는 표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뭐가 있다? 단수와 복수가 있다. 그럼 3인칭 단수에는 뭐가 있나요? He, she, it 있겠죠. 복수는 they. 됐습니까? 근데 인칭 대명사에는 뭐라고 부르는 게 있다? 클래스라고 부르는 게 있죠. 클래스. 클래스가 다르다. 너랑 나랑 격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클래스는 몇 가지 클래스가 있습니까? 세 가지 클래스가 있죠. 세 가지 클래스. 그래서 첫 번째 클래스 I의 형태를 보고는 주격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1인칭 주격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목적격은 me, 소유격은 my. my에서 조금 더 응용해서 나가면 나의 것까지도 알아야 되겠죠. 나의 것은 mine. 그 다음에 내 자신도 알아야 되겠죠. 내 자신 myself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인칭 다 정리해 본 거예요. I, 나는이죠. 나는 주격, me, 나를, 나에게, 뭐? 목적격. 마의, 마이, 나의. 얘는 소유격. mine, 나의 것.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소유격 대명사라고. 내 안에 뭐 들어있으니까? 것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소유격 대명사. myself는 뜻은 나 자신이죠.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제귀 대명사라고 합니다. 제귀 대명사라는 얘기는 다시 되돌아오는 대명사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I love me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으니까 이런 거 하겠죠.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합니다. 주어가 무슨 동작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 동작을 하는데 다시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그 문장에 무엇에게? 주어에게 그 행동이 되돌아갈 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myself와 같은 뭘 써야 된다? 기동사를 써야 됩니다. I love me가 아니고 I love myself라고 해야지 자신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런 거 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2인칭부터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2인칭 단수부터 해볼까요? 2인칭 단수. 2인칭 단수의 주격은 you. 목적격은 you.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소유격은 your.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격 대명사는 yours. 그 다음에 제기 대명사 형태는 yourself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인칭 복수로 가봅니다. 2인칭 복수. 2인칭 복수. 2인칭 단수네요.
2인칭 복수로 넘어옵니다. 2인칭 복수는 너희들 이 뜻이죠. 너희들은 you, 너희들을 you, 너희들의 your. 아이고 칼이 좁네. 그 다음에 너희들의 것들 yours, 너희들 자신들 yourselves. 됐습니까? 너희들 자신들 할 땐 yourselves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 책에서는 얘는 나중에 다룰 거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만 다룰 겁니다. 이건 2학년 때 할 거기 때문에. 1학년 2학기 때 뭐 어쨌든 그렇고 칸이 좁아졌네. 2인칭 복수, 2인칭 단수도 했고 2인칭 복수도 했으니 뭐 할 차례입니까? 3인칭 단수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뭐부터 할까? 기부터 할까요? 남녀 차별인데. 기. 그다음에 히의 그를 하고 싶단 말이죠. 그를, 그를. 힘이죠. 그렇죠. 그의 할 차례죠. 그의. his. 그의 것. his. 그니까 둘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의도 his고 그의 것도 his입니다. 그다음에 그 자신. himself입니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인칭 단수의 두 번째인 she. 그녀를 할 차례네요. 그녀는 she. 그녀를 her. 그녀의 her. 이번에는 이게 똑같이 생겼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의 것 할 차례인데요. 그녀의 것은 뭐겠어요? hers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녀 자신 herself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럼 뭐 할, 그 다음 뭐 할 차례인가요? 그쵸, it 할 차례죠. 그것은 it이죠. 그것을 할 차례죠. I like it. 그것의는 뭐예요? 그것의. 그쵸, it죠. 주의해야 될 건, 이렇게 하면, 이건 it is의 줄임말이지. 그것의가 아니죠. 섬직, apostrophe에서 하면 안 되고요. 그것의 it. 그 다음에 그것의 것 할 차례네요. 그것의 것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사물이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it의 제기대명사 형태는 그렇죠. itself죠. itself. 그것 스스로 itself. 오케이. 그럼 이제 뭐 할 차례인가요? 그렇죠. 3인칭 복수 할 차례죠. 3인칭 복수. 3인칭 복수는 뭐가 있나요? they.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they 했고 그들을 할 차례죠. 그들을 them. 그 다음에 그들의 할 차례죠. 그들의 there. 그 다음에 그들의 것 할 차례죠. 그들의 것. 그렇죠. theirs.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형태는 그렇죠. themselves죠. themselves. 그 다음 복수기 때문에 f가 아니고 themselves. 됐습니까? 오케이. 다 했네요. 포커스 1에서 할 거. 이게 답니다. 됐습니까? 포커스 1에서 할 게 이게 다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의 의미와 함께 포커스 2에서 할 건데요. 여기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am, is, are가 있다. 그렇죠. 근데 의미라 그랬죠. 의미. 일단 비의 의미부터 얘기하죠. 비의 의미는 그렇죠. 이다와 있다가 있다. 어떨 때 이다가? 어떨 때 이다가? 것이다 만들거나 또는 그렇죠. 어떻다 만들 때. 그럼 것이다 만드는 아무 예문이나 하나 하세요. He is a teacher. He is a doctor. 뭐 이런 거죠. He is a student. 학생이다. A student 하면 얘가 명사죠. 이름씨죠. 것이죠. 이랑 합쳐서 것이 것이다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녀는 행복합니다. She is happy. 오케이. 어떤 이었는데 이랑 합쳐서 어떻다 이다와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되다란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다나 되다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다나 되다나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의사 되다 be a doctor 의사 되는 것 그런 being a doctor의 주로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있다라 뜻과 비슷한 게 오다도 됩니다. 뭐 있다 오다 같은 뜻이고요.
그러면 특징은 저는 여기 있어요. I am here. 이번에는 아까는 what에 대한 대답이나 how에 대한 대답이 오죠. How are you? How is she? She is happy. 어떤 시라 했죠? How가 어찌도 되지만 어떤든 했습니다. 의문 형용사가 되기도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I am here 라고 했는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요? Where are you? 그렇죠. Where are you? 그래서 있다, 오다란 뜻일 때 특징은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좀 제가 그 방 안에 있습니다 하고 싶어요. 이번엔. 나는 있어요. I am. 그 방 안에 그래서 명사를 부사로 바꿔주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전치사다. 됐습니까? I'm in the room. 도망가겠습니다. Where are you? 너 어디니? I'm in the room. 그 다음에 형태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런 얘기 하겠죠. 형태는 am, are, is, was, were가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난 넘는 방법과 묻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챕터 미리 보기에서 인칭대명사란 무엇인가? 인칭대명사는 아마 인칭대명사는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대답하면 뭐다? 뭐다 한마디로 앞만 길어봤자다 인칭대명사다. 그동안 수많이 했던 앞만 길어봤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인칭대명사다. 뭐 여기 뭐 사람이나 동물,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읽으면 괜히 머리만 복잡하고요. 인칭은 스피커인 1인칭 화자라고 하죠. 스피커 화자. 그 다음에 청자, 리스너라고 하죠. 리스너. 리스너라고 하는 2인칭 그리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3인칭으로 나뉠 수 있다. 네,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에 따라서 클래스가 다르다. 그래서 Jenny is my sister. She is very kind. Jenny는 my sister인데 she는 뭐 대신 왔어요? Jenny 대신도 왔고 또 my sister 대신은 전부 다 같은 사람이죠. Jenny랑 my sister랑 she랑 다 같은 사람이죠. 근데 is very kind라는 is라는 뭐를 가지려니까 동사를 가지려니까 무슨 격이다? 격의 형태. Her is very kind라든지 뭐 herself is very kind 이딴 거는 본 적이 없죠. 볼 수도 없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에 따라서 비동사가 어떻게 쓰이는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I am, we are, you are, you are, he is, she is, it is, they are 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난 중딩이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미들스쿨 스튜던트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싶어? 뭐라고 물을까? 뭐라고? What are you? 그렇죠. What are you? What are you? Who are you? 라고 물으면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Who are you? Who are you? 됐습니까?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What are you? What are you? 또는 What do you do? 라고 묻기도 합니다. What are you? What do you do? 직업 묻는 표현 What are you? 근데 What are you는 너무 좀 뭐랄까 무서운 느낌 들어서 너 뭐한 놈이야?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직업 물을 때는 What are you가 아니고 뭐 쓴다 What do you do? 를 사용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are my best friend 하고 있죠 됐습니까? 너는 나의 베프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are from England 그들은 어디 출신이다? 영국 출신이다 그럼 얘랑 얘랑 공통점이 있죠? I'm a middle school student 하고 You are my best friend의 공통점은? 인칭이 바뀐다 공통점을 물었는데 내가 지금 네모친 것의 공통점 그렇죠 공통점 it이다? 뭐 it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뭐가 못했다 이 비동사의 뜻이 뭐다? 이다 뭐가 못했다 것이 것이다 되고 있죠 것이 것이다 그러면 얘는 다르죠 이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부를래? Where are they from? 그들은 어디 출신이니? They are from England 영국 출신이네 그렇죠
다음에 비동사가 있는 문장과 의문 어떻게 만드는가. 그래서 he is a teacher. 그는 선생님이다. 근데 그는 선생님이 아니다. He isn't a teacher. 그 다음에 의문문. 뭐 그들은 13살입니다. They are 13 years old. 그들은 13살이니? Are they 13 years old? Yes, they are 13 years old. No, they aren't 13 years old. 이런 말들이 생각되겠죠. 됐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Focus 1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 했어요. 안 한 게 없네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